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법 세분법가라고 합니다. 원래 일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만든 사이트인데, 반대로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려고 도전해 볼게요. 먼저 아이유에오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고등학교 제2 외우고 아니면 대학교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공부하는 느낌으로 해봅시다. 일본인이 보면 어렵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보면 뭐 아프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세로 가로 여기가 이렇게 그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히라가나는 잘 보면 그고 어느 정도 길게 써야 되는지, 짧게 써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있어서. 다음은 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느낌으로 이. 다음은 으. 다음은 에. 마지막이 오. 다시 한번 아라는 단어는요, 아까는 레드, 잠시만요. 빨간색이 아까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는요, 아사. 이거 알아요? 아사는 아침, 좀 아침에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단어는요, 아메 아세요? 아메는 비가 와요, 비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이부터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이라면
단어는 아니지만 이 고 으 라고 쓰는데 발음은 오 장음이 있어서 이 코 라고 해요. 이 코 라고 하면 가자 라는 뜻이에요. 가자. 아, 일본어도 이렇게 뭐뭐 차 라는 말이 있어요. 에, 목차 라면 다베요. 에, 그리고 시요, 시요 라면 하자. 이렇게 에, 발음은 오, 마지막이 오 라고 하면서 다베요 있고 라고 있어요. 다음은 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음이 음이 아세요? 음이는 바다. 에, 그리고 우소, 우소 알아요? 우소는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를 들자면 우소츠키라고 하면 거짓말을 쟁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를 들자면 아, 오마에 우소츠키다나 라고 하면 너 거짓말 쟁이야 인가요? 그렇게 돼요. 에는요, 엔피츠, 엔피츠 어때요? 엔피츠. 에, 아세요? 연필. 에, 여기 한자가 있는데, 연필라는 아, 뜻이군요. 다음은 오. 오는요, 오. 오가시. 오가시라고 하면 과자. 여기 오가 없어도 카시라고 하면 과자라고 하는데 아 오가 있으면 또 아름답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 존댓말은 아닌데 어 오가 있으면 아 그 설명이 어렵네요. 막 일단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설명이 뭐 그리고 오카시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돼요. 아, 히라가나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왠지 그 다른 느낌으로 돼버렸네요. 아, 다음은 가기끄게고도 해볼게요. 흠이 있으면 아, 기대되세요. 자.